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위 대북 송금 덮어씌우기가 그야말로 막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9년 7월 국제회의에 공식 참석 명단에 리호남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리호남을 통해서 이화영과 안부수 김성태가 한자리에서 돈을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저희 대책단의 입장에 대해서 어제 수원지검이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리호남은 위장 신분을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수원지검은 전 세계 CIA나 대한민국 국정원도 못하는 위장 신분 추적까지 했나 봅니다. 증거가 없다는 말에 다름 아니라고 저희는 확신하면서 이에 대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지난 7월 3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줬다라는 수원지검의 수사가 잘못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수원지검이 리호남은 위장신분을 사용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사건을 조작한 것이 드러나자 거짓을 거짓으로 덮으려는 수작에 불과합니다. 필리핀이 북의 비수교국이고 그래서 북측 대표단이 경기들을 통해 입국했는데 그 명단에 리호남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갑자기 위장 신분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과 필리핀은 비수교국이기 때문에 누구도 위장 신분으로 출입국을 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는 필리핀 대사관이 없기에 2019년 2차 아태평화국제회의 당시 국제대회 당시 북측은 중국에 있는 필리핀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북한은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 아태협의 일정과 여비 부담 등 세부 내역이 포함된 초청장과 항공권까지 요청했었습니다. 이 초청 요청 명단에 리호남은 없습니다. 북측 대표단 5인과 통역 1인 등 총 6명인데 이들은 모두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원지검의 주장과 달리 리호남은 첩보원이 아니고 직책을 가지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리호남은 유엔, 미국, 한국 국정원의 1급 관리 대상입니다. 2차 국제대회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요원도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2차 대회에 대한 국정원 보고서에는 대표단 5인에 대한 동향 보고만 있을 뿐입니다. 김성태의 진술에 따르면 리호남이 필리핀에 밀입국해 김성태와 술까지 마셨다라고 하는데 국정원이 모를까요?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는 수원지검의 무리한 사건 조작과 거짓 주장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가 리호남에게 줬다는 70만 달러를 비롯한 방북 비용, 지급 일시, 장소, 수령인, 지급 경위 등의 공소 사실을 너무 자주 변경했습니다. 2023년 2월 2일자 SBS 보도에 의하면 김성태는 2019년 11월경 300만 달러를 휴대 반출하여 송명철에게 주고 수령증을 받았다고 하고 2023년 2월 5일자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김성태는 2019년 11월 송명철에게 300만 달러를 주고 800만 달러에 대한 송명철의 영수증을 제출했다고 합니다.
네, 평택시병 국회의원 김현정입니다. 영수증을 검찰이 제출받았다고 하고 자금 출처와 흐름을 수사했을 것은 자명한데 수차례 걸쳐 뇌물죄에서 가장 핵심적인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경위, 일시, 장소, 금액, 영수인이 바뀐 사실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화영 공소장에 적시된 사실과 이화영 1심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이 서로 다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김성태가 북한에 돈을 전달하였다는 핵심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검찰발 언론 보도와 검찰의 최종 수사 결론에 해당하는 공소장과 영장 청구서 기재 내용과 판결문의 내용이 각기 다릅니다. 정신 나간 수사입니다. 사건을 조작하려다 보니 오락가락 갈팡질팡 한 것 아닙니까? 수원지검은 영화 시나리오 그만 쓰고 핵심 공소사실이 왜 자주 바뀌었는지 이유를 밝히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 일동. 네, 지금 소위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서 사전에 200만 달러 혹은 300만 달러, 70만 달러를 줬다라고 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온갖 증거 아닌 증거를 조작하고 소설을 쓰고 이제 마침내 첩보 영화까지 찍는 이런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기본적인 육하 원칙조차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는 이러한 반인권적, 반헌법적 작태를 자행하고 있는 수원지검은 이제 그만두십시오. 어떠한 물증도, 어떠한 증거도, 어떠한 기초정황 자료도 실질 물건으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전문 진술이라고 하는 것도 두 번, 세 번 수없이 바뀌는 그런 전문 진술을 들고 나와서 야당 대표 이재명을 수사로 재판으로 묶어두려 함으로써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를 탄압하는 행위 더 이상 계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즉각 중단합시오. 앞으로도 우리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은 하나하나 이 잘못된 사실을 적시해 가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밝혀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